여러분 안녕하세요. 레전드 드론을 함께하는 신득시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막 빠져가고 있는데 이것을 다 하시고 나면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필기시험 문제, 기출 문제 그리고 문제 형식을 올려서 상세히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정법은 IT 모드 전환 구령의 토클 스위치를 A로 전환하고 TTFC의 레드 시그널을 액티브 모드로 확인되면 구령 후 정상 접근 착륙 구령으로 여러분이 착륙 과제를 알립니다. 자, 시동 구령 하여 정지 구령으로 정상 접근, 그다음에 정지 구령으로 5초간 1미터 내에 자, 보이나요? 이렇게 올라가서 예. 자, 이게 결국 뭐냐면은 엣지 모드 자세 모드가 되겠죠. 착륙을 조작하는 거니까. 자, 조정법은 엣지 모드 전환을 해야 되겠고. 자, 그러면은 착륙 과제 시작을 알립니다. 첫째, 시동 구령으로, 그 다음에 시동 구령으로 상승하고 정지 구령으로 5초간. 정상 접근 구령으로 이착륙장으로 이동해야 되겠죠. 호버링이 반드시 필요해요. 1m 이내 고도에 잠시 정지 후 항상 이것이 필요하죠. 착륙하면 서로를 0에 놓고 3초 이상 대기한 후 정지할 때까지 기다린 후 완료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